하나님께서는 신분을 차별하지 않으셨죠. 뭐 이렇게 2500년 전에 신분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혁명적이라 할수 있고요. 신분만 차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남녀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뭐 이렇게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여성을 굉장히 차별을 해왔어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여성이 어깨를 펴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치권에서는 더더욱 뭐 여성들이 진출할 수가 없는 그런 체제로 돼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국회의원 후보들이 여성 의원들이 역대 최저가 될것 같다 할 정도로 날이 가면 갈수록 남녀 비율이 비슷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더 보수화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너무 보수적으로 되면 그런 다음에 대한민국은 50대 50인데 여성하고 남성하고 똑같은 사회인데 여성들이 정치를 더 못하나? 남자들이 정치를 더 잘하나?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죠? 때로는 여성들이 스스로 여자들은 못해라고 스스로 여자들은 안 돼라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정말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가정생활을 해봤지만 집에 우리 집 거사라고 해서 뭐 거사가 똑똑해요, 보살이 똑똑해요. 집안마다 좀이 다르겠죠. 근데 이렇게 가정에서의 똑똑한 정도하고 사회에서의 똑똑한 정도는 분명히 다르고 정치계에서의 똑똑한 정도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어쨌든 설사 여성들이 정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자꾸 기회를 줘야죠. 여성들이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자꾸 기회를 줘서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직업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어떤 직업이라도 다 출가를 하도록 했죠. 물론 이제 출가자 중에는 이렇게 왕족도 많았고요. 그리고 바라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장사꾼들도 있었고 그리고 농사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드라라라는 이렇게 천민들 당시에 제일 낮은 계급의 사람들도 있었죠. 제일 낮은 계급으로 유명한 분은 이제 10대 제자에서도 우마르 존자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상인으로 또 유명한 사람은 이제 부르나 존자도 상인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똥치는 나디야? 이름을 알았는데 나디냐인가 나딘가 니딘가 니딘가 뭐 이렇게 그분도 역시 당시에 똥치는 면은 천민이었거든요. 역시 제자로 받아들여서 출가를 시키고 다 깨달음에 이르도록 아라한의 경지에 다 이르고 막 그랬어요. 우리는 평상시에 사실 이렇게 노동에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러니까 이 3D 업종이든 아니면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관계없이 어느 직업이든 다 소중하잖아요. 직업 중에 참, 야, 이 직업은 정말 공덕을 정말 많이 지는구나. 세상에. 이 직업은 정말 우리 팔정도 중에 정명이 있잖아. 올바른 직업이잖아요. 올바른 직업 중에 이렇게 공덕을 매일매일매일매일 공덕을 짓는 직업이 뭐냐면 청소부예요, 청소부. 청소는 정말 매일매일 공덕을 지어요. 와, 어떻게 공덕을 매일매일 이렇게 많이 짓지? 맨날 청소를 해주잖아. 우리는 버리기만 하는데. 버리는 것이 오히려 공덕을 까먹는 거라는 거잘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음료수 먹고 팍 버려버리고, 집에 껌 먹고 껌종이 싹 버리고, 껌택 버리고, 버려버리고. 이러면 공덕을 다 까먹는 거예요. 사회에 폐를 주니까. 그런데 우리는 버리는데,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저절로 이렇게 계속 쓸기만 해. 야, 너무 좋은 직업 아니에요? 정명 중에 그렇게 좋은 직업이 뭐 있나? 와, 너무 훌륭해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요즘에는 청소부도 뭐 이렇게 공무원이 돼가지고 아무나 청소부 하기 어렵지만 한때는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이렇게 했어요. 저는 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 고맙고 비록 돈을 받겠지만 그분들도 돈을 벌고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들 돈 많이 준다고 그 냄새 나는 그 음식물 쓰레기 매일매일 그렇게 온몸에 덮어가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한 번씩 이렇게 거사님 공양하러도 오시고 그러는데 정말 애처로워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정명 올바른 직업, 아주 훌륭한 직업이라 할 수가 있죠. 떠받들어야 돼. 우리 우상 정말 훌륭하신 직업들을 가지고 있죠.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돈을 받고 밥을 주긴 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해주는 것만큼 훌륭한 공덕이 어디 있어요? 밥 주는 공덕이 얼마나 또 커요? 그러니 정말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그런 보람된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면 역시 그것도 큰 공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직업들이 다 귀중해요. 심지어 자동차 조립을 하거나 뭘 하든 이런 분들도 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운영되고 하는 거니까요. 소중하지 않은 직업이 없어요. 화이트 칼라만 더 대단하고 공무원만 그렇게 좋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하긴 하지만 공무원이 최고고 3D 업종은 별로 안 좋고 또 때로는 직업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직업이 없다고 또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아들이 우리 아들 직업 좀 갖게 해달라고 물론 직업을 가지면 좋죠. 그런데 직업이라는 게 수요가 한계가 있잖아. 누구는 갖게 되는 거고 누구는 못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못 갖는 게 평생 가면 그것도 힘들겠지만 근데 우리 자식이 직업을 못 가졌다고 부모까지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차별을 갖게 되고 무슨 직업은 좋고 무슨 직업은 나쁘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저는 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공무원 20만 명, 30만 명이 그 노량진에 앉아가지고 공무원 해보겠다고 자리는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100대 1 유박 얼마 안 돼. 그 100명 중에 공부해서 겨우 합격하는 게한명 말이 돼요, 그게? 나머지 그럼 18만 명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18만 명은 그냥 계속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손가락 빨다가 나중에 그 좋은 시절에 20대 얼마나 창창한 때예요. 얼마나 이렇게 머리가 확확 돌아가고 일 많이 할 때인데 그 아까운 시절을 그냥 공무원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겠어요?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공무원이 최고고 그냥 이렇게 월급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오는 철밥통이 최고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결국은 내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다니는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 더 좋은 거고 좋은 차를 타면 더 좋은 거고 좋은 집에 살면 더 좋은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저렇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땅값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정말 이제 20대 이렇게 이제 금방 사회에 나간 사람은 평생을 벌어도 이렇게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 세상을 병들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하고 그런 것이 꼭 좋은 게 아니구나. 구글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기업이죠. 뭐 1등이라 하기도 하고 5등이라 하기도 하고 구글은 굉장히 대단한 그큰 기업인데요. 구글에서 이제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일하게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5일 근무하는데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한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러니까 업무를 그날은 주지 않는 거예요. 그큰 회사가 업무를 하루라도 빨리빨리 더 돌려야 될거 아니야. 목적을 위해서 하루 더 돌려야 되는데, 5일 중에 하루 정도는 아예 일을 주지 않는데, 뭐 하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래. 새로운 아이디어나 뭐 새로운 뭔가를 이제 기획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뭐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그 기획을 내든지 안 내든지 관계없이 내면 좋고 안 내도 할수 없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기획안들,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들,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실험들 이런 것들을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채택을 하겠죠. 누군가는 프로젝트를 해서 실패하기도 하겠죠. 구글에서 나오는 이한 30%, 40%는 거의 대부분 막 30, 40% 정도는 실패해서 그냥 폐기 처분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 하더라고요. 구글에서는 무조건 다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많은 것들이 실패해서 사장되고 폐기 처분됐거든요. 그런데 구글의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실패하라가 그 회사에 거의 좌우명처럼 돼 있어요. 실패하라. 그냥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마음껏 해서 실패해도 괜찮아. 오히려 실패해. 도전해서 실패해야 돼.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직원들이 하고요. 그리고 뭔가를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제 방법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참 용납이 잘안 돼요. 실패한다라는 것은 한번 실패가 인생을 다 망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10번 정도는 실패해야지 철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하고 4번 실패 여러 번 해봐야지. 그래야지 이제 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걸음마다 했잖아요. 나는 걸음마 기억은 안 나는데 자전거는 타봤잖아요, 자전거. 자전거 해봤잖아요. 자전거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그럼 너무 오래 걸려요. 세발 자전거 해놓고 계속 타다가 타야 되는 거잖아. 자전거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냐가 얼마나 빨리 자전거를 익히냐하고 관계가 있죠. 저는 정말 많이 넘어진 것 같아요. 많이 다치기도 한것 같고. 그런데 그런 그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자전거를 익히면 평생을 하는 것처럼 젊었을 때는 두번 도전하고 세번 도전하고 네번 도전하고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도전했다 실패하고 해야지 그래야지 정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는 그것이 용납이 잘안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 아들 딸들이 실패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잖아. 얘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패에 대해서 용납을 못 해. 내가 한번뭐 해서 실패했어. 두번뭐 했으면 실패해서 더 힘든 건 뭐냐면 실패해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죄책감이나 스스로 자책감.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난 이런 것 때문에 더 힘들고 새로운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감이 상실돼가지고 사실은 실패를 여러 번 해야지 제대로 할수 있는 건데. 근데 거꾸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실패하고 나면 다시 일어설 7.8기 정신이 안 되고 이제는 나는 사회의 낙오자야 뭐 이러면서 젊은이들의 직업을 못 갖고 계속 30대 중반이 돼도 집에 들어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40대 중반이 돼도 게임이나 하고 이런 젊은 청년들 많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뭐든지 하면 성공해야지 그따위 식으로 일을 하면 어떻게 해? 그따위 식으로 말아먹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 번, 두번 해도 안 되니까 다음엔 도전할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갖는 사고가 젊은이들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질 수 있지.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다시 또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직업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가질 수가 있죠. 어떤 직업이라도 중소기업이면 어때? 꼭 이제 서울대 나왔다고 중소기업에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명문대 나와도 중소기업 다닐 수 있고 청소부 할수 있는 거고 뭐라도 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그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은 진보적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진보적이어야지. 여러분들 80년대 얼마나 진보적이었어요? 정부하고 막 싸웠잖아. 정 물러가라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의 그
그 특히 여성보다 남자애들이 더 보수적이래. 야, 이거는 정말 큰 문제예요. 남자가 더 진보적, 뭐든지 도전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바꿔야 되고 우리 좀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워야 되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남자애들이 더 보수적이라는 게좀 말이 좀 답답해요. 어제는 한국은행에서 우리도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기업의 그 회사채들을 사들이겠다라고. 이것은 좋은 신호인가 나쁜 신호인가? 그냥 들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여러 나라처럼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해서 이 어려움에서 극복을 하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4월 달 되면 회사채들이 만기가 도래하는 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십조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올해 경기 전망은 좋았어요. 이제 감염병만 아니었으면 뭐 이렇게 수출도 호조되고 또 경기가 좀살 거다라고 다 예상을 했는데 이런 감염병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전 국민들이 올 스톱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에 돌아오는 회사채들 이런 곳을 이제 다가오는 위기가 이제 감당이 안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무너지면 공황 상태로 우리나라는 바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래서 그랬는지 한국은행에서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회사채들을 사들이겠다라고 그렇게 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잘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진보적으로 뭔가를 먼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적이 없고 항상 뒷북 대응이었는데 이번에는 적절한 대응이지 않겠나 싶은데 다들 우려하는 게 있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회사채를 살면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거든요.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가 시작될 수 있다. 지금도 인플레가 적지 않은데 계속 가격이 오르잖아요. 월급은 안 오르는데 수입은 안 오르는데 지출할 건 점점 좀 많아지는데 이게 돈을 풀면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이건 한국은행에서 미스 잘못한 거다, 실수하는 거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사실 미국은 2008년 이후로 이 모기지 사태, 리먼 사태 이후로 계속 알게 모르게 양적완화 1차 부양, 2차 부양, 3차 부양 해가면서 계속 돈을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가지수, 다우지수가 계속 우상향했잖아,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 박스권이나 폭 주저앉거나 박스권이나 폭 주저앉거나 그래서 주식 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주식 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없어. 왜냐면 다 우선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떨어진 적이 이번에만 떨어졌지.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일본이 아베가 2011년인가 이때 이제 집권을 했는데 이때부터 아베노믹스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대는 거야. 정부에서 뭐 수십조씩, 1년에 수백조씩 계속 쏟아부어요. 막 이렇게. 자기들이 빚이 엄청나게, 우리나라보다 빚이, 정부 국채가 그 빚이, 부채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계속 쏟아부어요. 이번에도 이제 이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이번에도 일본 정부에서 엄청난 수백조의 자금을 또 풀겠다라고 그래요. 10년 가까이 계속 엄청난 자금을 풀었는데, 근데 일본은 이상해. 왜 인플레가 안 되는 거지? 자금을 엄청나게 풀면 인플레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안 올라, 가격이. 그래서 10년 전에 일본 가서 숙박비나 지금 가는 숙박비나 10년 전에 쇼핑 가서 하는 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일본은. 옛날에도 비쌌어. 지금도 비싸.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가 돼서 야 이거 나중에 이렇게 우리 그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 아니야? 베네수엘라가 거의 만배 올랐잖아요. 밥한 끼가 5천 원에서 500만 원 됐다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 한끼 5천 원에서 500만 원이 5천 이게 돈이 많이 풀리면 그렇게 돈 값어치가 하락되니까 밥한끼 가격이 5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면 짜장면이 50원이었잖아요. 그랬나? 제 기억은 어렸을 때 500원인 것 같았는데 어쨌든 50원이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이제 5천 원이 됐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제 100배가 됐잖아. 그것이
20, 30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라면, 40년 동안 벌어진 일이라면, 단 1년 만에 그리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양적 완화를 잘못하면, 엄청나게 풀어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나라가 이제 베네수엘처럼 망하는 거고요. 30년 동안 100배 오르면 뭐할수 없는 거고. 그래. 그래서 좀 걱정은 되지만, 일본을 보고 미국을 보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어쩔 수 없나?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이것이 언제까지 이래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본주의가 망하냐, 안 망하냐, 이거는 뭐 아직 가본 길이 아니니까요. 계속 가고 있는 있어요. 그래, 이제 그런 상황들을 잘들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뭐 기본적인 어떤 경제 상식들을 좀 하나씩 하나씩 알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눈 뜨고 코 베이는 이런 일은 안 당할 수도 있어요.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하지 뭐.